전국 최고의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에서 오미자 축제가 개막해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지역별로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오미자 판매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느 해보다 굵고 색이 붉은 질 좋은 오미자가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한강산 이 오미자는 다른 타지에서 나는 것보다 우수하고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요. 올해 10년째를 맞은 문경 오미자 축제장은 평일인데도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미자가 사람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먹을수록 또 시원한 맛도 나고. 애들한테 이거 먹이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저 큰 애가 아토피가 많이 심하고 막 비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훨씬 덜해요.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는 조선시대 장수왕인 영조가 즐겨 마셨을 정도로 기침과 피로회복, 당뇨에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문경은 전국 오미자의 48%가 나는 최고 주산지로 백두대간 자락에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돼 뛰어난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첫날인데 만여 명 이상 오셔가지고 이 현장에 오시면은 좋은 오미자를 저렴한 가격에. 오미자 축제장에서 첫 손을 보인 문경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내일은 문경 세제에서 퍼레이드와 콘서트를 이어가고 도심 모전공원에서 야간 공연을 갖습니다. 올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6회 공군 4개 군악의장대가 참가했습니다. 다음 주 26일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27일은 봉화 송이 축제가 개막하고 다음 달 3일은 영주 풍기인삼 축제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동시에 개막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